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뭐 동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상당히 도움 될 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얘기 많죠. 여러분, CPU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래픽 카드에 투자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하신 분꽤 많습니다. 진짜 그런가 싶어서 오늘 계산을 한번 할 예정이에요. 계산은 그냥 가라만한 게 아니고 제가 이미 많은 영상을 찍어뒀습니다. 뭐 증거 영상 안 찍어놔도 아시죠? 요, 뭐, 13세대 리뷰 때 보면은, 4090으로 했을 때, 각 CPU별로 어느 정도 프레임 나온지 있고, 여기 또, 4080, 각 CPU별로 어느 정도 프레임 나온지, 이런 식으로, 해상도별.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하고, 또 CPU 가성비 비교표. 요것도 그냥 가라고 적은 거 아니죠? 일일이 테스트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제 값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에 크렌즈의 K사정까지 집어넣어서 가중값 나누기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또 기준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몇 개월 지나서. 요거 다 이용해서 제가 요번에 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5600하고 B250보드, 그 H400 쿨러랑 DDR4 메모리 썼을 때, 총 금액이 얼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나머지도 각 CPU에 걸맞는 보드, 걸맞는 쿨러 넣고,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온지 계산을 해뒀습니다. 이건 최저가 기준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날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약간씩 몇만 원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5600으로, 파워, 그리고, 뭐, 그, 케이스, 거기에다가, SSD, 이런 거 빼고, 그래픽 카드까지 빼고, 계산했을 때이 정도 비용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14600K 사면 16,000,000원 넘을 거고, 14700 사면 100만 살짝 넘을 거고, 7800SD도 100만 살짝 넘고, 이런 식으로 금액 나옵니다. 그럼 이런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그 다음 뭐다? 그래픽 카드 가격과 그리고 그 그래픽 카드에 걸맞는 파워 케이스, 그래픽 카드에 따라 뭐 케이스나 파워가 좀 바뀌긴 해요. 그리고 SSD는 고정입니다. 1테라짜리 P31. 게이밍용으로 쓴다 치면 500기가 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요거 집어넣고 이제 합산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구매 총액이 얼마 나옵니까? 5600에 4090 넣는 사람 잘 없겠지만 4090 넣으면은 뭐 340만 원 정도 나오고 14600에 4090 넣으면 한 38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7800SD에 4090 넣으면은 400만 살짝 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요. 그럼 총 금액이 나오니까 거기에 성능을 나누게 하면 1% 성능 내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계산이 되겠죠. 보면은, 웃게도 가성비가 5600 넣었을 때 4K 해상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요. 7800SD는 107% 나오는데 얘가 87%죠. 그러면 30% 가까이 성능이 떨어지죠. 아, 20%. 20% 가까이 성능이 떨어지죠. 4K 기준으로. 20% 성능 떨어지면은 꽤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 성능 내기 위한 비용이 오히려 좀 높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글카가 워낙 비싸서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아 보이는 건 7500F에 4090 넣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뭐 7800SD랑 비교하면은 성능이 10% 넘게 떨어지는 거죠. 12%나 성능 하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1만 원더 내고 이거 이득 보기보다 그냥 최대 성능 내는 거를 선택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가성비만 따지자면은 7500F가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거죠. 드림 비용 대비 드림 비용이 350인데 성능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손해본 비용을 계산하기 쉽거든요. 여기 1% 성능이 얼마 비용 들어갔는지 나왔잖아요. 거기에 성능 하락치를 곱하게 하면은 손해본 비용이 대충 나오겠죠. 얼추. 뭐 기준을 이거로 잡으나 저거로 잡으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얘 원래 가성비 기준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손해본 비용이 가성비가 요쯤일 때 45만 원 정도요. 성능을 손해봤어요. 근데 아낀 돈이 57만 원이야. 보드하고 CPU, 메모리, 쿨러 가격에서 아낀 돈이요. 이거 두 개가 57만 원 차이 나잖아요. 차이 크죠? 57만 원 차이 나니까 꽤 많이 아껴가지고 결국 총 11만 3천 원 이득 본 겁니다. 성대비 가격을 봤을 때는요. 이게 가성비죠. 그래서 사실 뭐 가성비 있게 4090에 7500F 간다 그럴 때, 뭐, 딱히 할말 없긴 해요. 그렇게 할수 있죠. 다만, 저는 요 성능이 조금 까지는 것보다 돈더 주고 성능을 땡겨 쓰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11만 3천 원이 아니죠. 아낀 돈이 57만 원인데, 네. 57만 원더 때려 박고, 11만 3천 원 손해보더라도 성능을 최대한 뽑아 쓰겠다.
그게 4090 가는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4090 간다 그럴 때 7800XT나 13700KF 뭐 이런 거 쓰라 그러는 겁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좀뭐 달갑지 않을 수도 있긴 해요. 성 차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저사양 게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사양 게임만 본다 치면 14700KF도 뭐 7800SD랑 똑같이 나올 거고 14600KF를 본다 쳐도 7800SD랑 고사양 게임만 치면 본다 치면은 뭐 이거 얼마 차이 안 납니다. 3% 2%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납니다. 내가 고사양 게임만 한다 치면은 이게 더 이득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데 그게 아낀 돈 그래봤자 생각보다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제가 지금 보드를 좀 좋은 거 집어넣고 뭐 그렇게 산해서 아낀 돈이 31만이나 되는 거지. 실제로 이것저것 좀더 아낄 수도 있거든요. 7800XD도 보드 좀더 저렴한 거 집어넣고 이러면은 보드 값에서 10몇만 원뺄수 있어요. 그럼 뭐한총 아낀 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게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이 중에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최대 성능 뽑고 싶다. 7800XD. 좀 가성비 있게 가고 싶다. 7500F. 최소 프레임 조금 잡으면서 약간 가성비 챙기고 싶다. 14600KF. 이 정도 가면 4090에 4K 갔을 때 여러분이 뭐 나름 가성비 있는 시스템 짰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이득이 없죠. 이런 애들은 갈 이유가 없어요. 게이밍 용도로 본다고 쳤을 때는요. 아, 그렇게 4K에 4090을 한번 봤어요. FHD라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지는데, 굳이 뭐 4090에 FHD 가는 분은 없으니까 계산 안 해볼게요. 그럼 이제 4080을 볼게요. 4080 4K 가면은 사실 CPU 영향을 안 받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글카를 높이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사실 4080에 물론 여러분 4K 가신 분도 좀 있겠지만 제 경험상 4080 QHD로 가시는 분이 좀더 많거든요. 4K는 어차피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CPU 싸게 가면 돼. 막말로 12400 가거든, 12600 가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7500 가도 괜찮고. 그래서 QHD로만 계산해 볼게요. 이거 QHD 계산하면 좀 골때려져요. 성능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거든요. 7800XD 이거 갔을 때 4080이면 118% 성능이 나오고요. 14600K를 100% 봤을 때, 그리고 이게 5600 가면 80% 성능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랑 격차는 얼마입니까? 거의 40% 가까이 나죠. 이거랑 격차. 4080 기준 보면 진짜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손해비용 계산하면은 기준점을 7800XD 잡아서 26,000원에 예를 들어 38% 성능 떠져도 100만 정도 나오고요. 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뭐, 40% 성능 떨어졌다 계산해도 얼마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아, 114만 나와요. 그니까 어느 거 기준을 잡든 100만 줘도 손해봐요, 여러분. 손해 비용이. 근데 아낀 돈 얼마예요? 70만 원밖에 못 아껴요. 맞잖아요. 이거랑 아낀 돈 70만 원 차이죠. 근데, 성능 손해치가 100만 치 손해본다. 그러면은 이득이 아니죠. 무조건 손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이상한데요, 성준님? 뭐 이거 뭐 300만원짜리에서 240만원이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70만원 아꼈는데, 70만원 아꼈는데 성능이 이거랑 40% 차이 난다고. 그럼 손해예요? 그게 손해가 된다니까요. 지금 보시면 얘는 118% 성능이고 얘는 80% 성능이에요. 240만원에 80% 성능, 310만원에 118% 성능. 그게 뭐 러프하게 120%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50% 성능 증가하는데 돈은 100만원도 안쓴 거죠, 성능이. 이거랑 비교로 보면은 50% 성능 증가한 거 맞잖아요. 50% 성능 증가했는데 70만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QHD에 4080 보시면요. 이런 저렴한 CPU가 하는 게 무조건 손해라고요. 5600으로 가는 게 무조건 손해야. 12400으로 가는 것도 손해죠. 이게 둘이 성능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나마 7500 정도면은 큰 손해는 아니긴 합니다. 손해비용이 70만원 정도고 아낀 돈이 57만원이니까. 그래서 웃기게도 여러분, 4080에 QHD 간다 그러면은, 7800XD가 제일 가성비입니다. 이렇게 계산 나올 수도 있어요. 막말로 하면, 4090에 FHD 가면, 7800XD가 제일 가성비인 거예요. 4090에 QHD 간다면, 7800XD가 제일 가성비라니까요. 4080도 QHD 간다면, 7800XD가 제일 가성비고. 프레임이 엄청나게 뻥튀기 되면은, CPU의 중요성이 꽤 커집니다. 꽤 커져요. 그래픽카드를 최대 성능을 못 뽑아 쓴다면은, PC 전체 비용의 손해액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성능 글카에 저해상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저해상도 하기 좀 웃기긴 한데, QHD같이 뭐 중해상도 아니면 FHD처럼 저해상도 이런 거 쓴다 그러면은 이 정도 고성능의 글카에 그러면 CPU를 신경 써야 이렇게 손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여기는 보면은 7800SD에 비교하면은 어느 걸 가든 다 손해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가성비가 됩니다. 웃기게도 4080의 QHD가 된다면. 그럼 또 4070Ti의 QHD면 어떨까요? 아, 성능 하락폭이 좀 줄어들죠? 여기에서는 80%인데, 여기는 85%고, 여기 뭐 80%인데, 여기는 88%고, 여기 뭐 92%인데, 여기는 이제 거의 96%고. 그렇죠. 또 위로 가봤자 성능 격차가 여기 118%인데, 얘는 6.7%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보면은, 싼거 가면? 와, 이득이 큽니다. 이득이 커. 5600에 4070Ti QHD 가면은, 봐요. 70만 원 아꼈잖아요, 70만 원. 70만 아꼈습니다. 근데 손해 비용은 성능 하락이 20%밖에 안 되니까 40만 원밖에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총 26만 9천 원 이득 봐요. 이거는 CPU 낮춘 게 이득이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낮추면은 7500F 갖는 것보다는 선입니다. 7500F랑 5600이랑 실제 구매 비용 봤을 때 얼마 차이 납니까? 14만 원 차이 나죠. 14만 원 차이 나고 옆에 12400이랑 비하면은 8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보드를 그나마 좀 괜찮은 B650MK 넣어서 그렇지, 만약 여기에, 아, 추천 안 합니다. B650 바이오스타 보드 같은 거 쓰면은 추천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보드가 11만, 뭐 1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만 원더뺄수 있지. 5, 6만 원더 빼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얼마 차이 납니까? 3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도 9만 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10만 원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하여튼 뭐더 싸게 할 방법도 있는데, 저는 B650MK 정도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높은 보드 사용해서 계산을 때려봐도 뭐 얘네들도 보드 가격 다 내렸으니까 쌤쌤 안 해요. 그럴 수 있는데 얘네들 보드 가격 내리면 성능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뭐 A320 가면은 이 4060Ti나 4070Ti 쓸때 PCIe 4.0 지원 안 되죠. 안 돼서 성능 떨어지고, 12400F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H610 보드인데 그거 내려가면은 CPU 성능 떨어집니다. CPU 성능 떨어져. 전원부가 조금 불안해져서요. 뭐 게이밍에서는 거의 안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조금 떨어져요. 2, 3%. 이거보다 더 떨어져요. 여튼 CPU 성능이 거의 안 떨어지는 마지노선 보드 놓고 계산했을 때, 서로 봤을 때 권장 보드라고 볼게요. 쳤을 때 5600 가가지고 4070Ti 갔을 때는 26만 원 이득이지만, 여러분이 7500F 갔을 때 이게 게임 성능이 꽤잘 나오거든요. 4070Ti로 QHD 가면 34만 원 이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성비 좋은 거는 뭐다? 7500F 조합이죠. 얘는 그냥 7500F. 이 조합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여기에 뭐 7800SD는 좀 과한 거죠. 예, 과한 겁니다. 너무 좀 돈을 많이 쓰는 느낌이에요. 아, 솔직히 최소 프레임 방어 잘하고 싶다 해도 그냥 14600KF나 13600KF 가면은 최소 프레임 방어 잘 되거든요. 근데 나 7800SD 갖는 것보다 16만원, 17만원 이득 보죠. 그래서 그냥 대충 이쯤에서 고르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은. 아, 요거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성능자 합치가 너무 큰것 같고, 이쯤에서 고르면은 생각보다 뭐다? 7800SD 같은, 아니면 7950이나 13900 이런 거랑 비교해도 게임 성능 별로 안 처지면서 가성비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아낀 돈 대비 손해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카가 좀 낮은 등급이면요, CPU에 충분히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럼 4060K FHD 보면 어떨까요? 4070은 제가 없어가지고 표를 안 만들었어요. 미안하지만 4060K FHD 보면은 성능 저하폭이 또좀 줄어듭니다. 제일 낮은 5600 쓴다 했는데 92% 성능 나와요. 14600K랑 비교했을 때요, 8%밖에 안 까집니다. 이는 6%, 얘는 2%. 진짜 얼마 안 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CPU를 낮추면 이득을 크게 봅니다. 얼마 봐요? 아낀 돈이 70만 원 넘잖아, 7800SD랑 비교하면. 근데 손해는 23만 원치밖에 안 봤어. 48만 원 이득 보죠. 얘는 44만 원 이득 보고, 얘는 40만 원 이득 보고, 얘는 14만 원 이득 봅니다. 이게 뭐 4060Ti쯤 되면 5600 쓰라 그러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락하는 성능치보다 아끼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건 CPU를 낮추는 게 이득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CPU에 돈 아끼고 글카 올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아니에요.
저런 4060Ti 이하급의 글카들 있죠. 뭐 2060, 1660 슈퍼, 3060, 4060Ti, 3060Ti 뭐 이런 애들. 저거나 인접에 있는 3070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까지는 CPU를 좀 낮게 가고 글카를 한 단계 올리는 게 무조건 이득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4070에 넘어간다 쳐요. 4070Ti를 넘어가거나 그러면 걔네들 성능은 너무 뛰어납니다. 너무 뛰어나서 CPU의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쓴다 그러면은 딱 봐도 7500F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 정도 가야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더 이득을 봅니다. 왜? CPU 때문에 까진 성능치보다 CPU가 좋아져가지고 올라가는 이득분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제 4080의 QHD든 미친 프레임이 나오는 조합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CPU를 제일 좋은 거 쓰는 게 이득입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할 때 생방에서나 아니면 월간경쟁에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일일이 계산을 옛날에 다 해봤거든요. 표를 안 받아놨을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추천해줄 때 아 4080 QHD요? 그러면은 CPU 좀 좋은 거 쓰는 게 좋을 거예요. 적어도 14600KF나 저는 7800SD 정도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또 뭐 4080에 4K쯤 되면은 아예 CPU 7800SD 가는 게 맞죠. 진짜 싸게 쓴다 쳐도 7500F나 7600이지 4K면 이거 권장 안 하고 저는 그냥 뭐 7800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해봐서 그런 거야. 다 해봐서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 그 무조건 좋다는 말 너무 듣지 마시고요. 이거 안 해보고 그냥 떠드시는 분도 많아요. 테스트 해보면은 그렇게 안 나온 경우 많아요. 요새 CPU 성능 격차가 워낙 벌어져가지고 직접 테스트 해보면 생각보다 고사양 게임에서도 CPU 영향을 많이 받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유튜버분들 아니면 뭐 쿨엔조이 K사존에서 혹은 뭐 그거 아니라 테크파워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서 진짜 제대로 된 테스트해서 올려주죠. 그럼 CPU 영향을 받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 거 보고 사세요. 이거 그 유저들한테 물어보면은 자기가 테스트 안 해보고 옛날 그 감각 가지고 지뢰 짐작에서 옛날에는 그랬었거든요. 뭐 쿼드코어 CPU급에서는 사실 CPU 6600이나 뭐 아니면 6700이나 아니면 6700에서 7700 넘어간다는들 생각보다 게임 프레임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안 나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CPU보다 글카 올린 게 무조건 이득이었거든요. 뭐 옛날 기억 가지고 글카 올린 게 무조건 이득이라 하신 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4K가 와서도 게임 프레임이 100프레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PU형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적절한 조합으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 여러분 표로 이제 단순화된 거 봐서 시간 얼마 안 걸린 것 같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꼭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다음번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